손톱이 너무 얇고 약해져가지고 오랜만에 다 떼어냈어요. 안녕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짧은데? 이것도 시켜주네. 생일 축하합니다. Happy birthday. 베스트로 시켜볼까? 어. 헤어 이거 컬 나는 거. 막 그 사람들도 좀 유약하지 않았거든. 6번만 나왔네. 근데 6번 끼나고. 아, 엄마 간다. 나랑 같이 얘기. 진짜 미쳤다. 완전 귀여운 보자기야. 오, 미쳤어. 애가? 어. 똑같은 거 아니야? 색깔만 다른 거. 어, 색깔만 다른 거. 색으로 샀어? 어, 이제. 택시에서 한 줄로 돼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안이 편하겠지 엄마. 이야 맛있겠다. 맛있겠죠. 바로 앞에 있는 게 잘 나. 아 맞아. 피자맛 향난다. 하나 작은 거 들고 다녀도 되겠다. 그래? 그럼 작은 거 먹어. 와 미쳤다. 전면 하그리 처음 왔어. 나도 처음 왔어. 나도 뭐? 음료 우측에 사식단을 만들었어요. 하나 빠진 게 있죠. 어, 땅콩이 여기 또 먹는 게 재미야. 네. 어, 달달.
소고기 메뉴 나와있어요. 한입 나왔습니다. 15번 메뉴 드릴게요. 14번 15번입니다. 고른 게 가장 비싼 곳을 골랐더라고요. 와, 2만 원짜리. 아는 게 있어. 왜? 벌써 궁금해. 나 라떼. 이거 어디지? 바로 두분 간식 되어 있고요. 승거 오시면은 꽃자의 간장 이용하시면 되세요. 우와, 누룽지. 먹어봐. 네,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윤이든이라고 하고요.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저는 뷰티즌 오늘 모임 끝나고 또 이사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집 보러 갑니다. 이렇게. 아, 여기서 드레스를 많이 했어요. 수납은 여기로 끝내주지. 팬트리. 팬트리? 간장 해볼 내가 두 개가 더. 야채 추가하고 싶은 말해.
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좀 더 소비자들의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더 약간 기획을 해볼 예정입니다. 아직까지는 아, 우와. 진짜 됐어. 엄지 손톱을 이렇게. 안녕, 여러분. 저는 울산에 왔고요. 오늘 또 이쁘게 촬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공간을 대여했습니다. 여기 올리브 맨션이라고 공간이 되게 이쁘거든요.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이쁘죠?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. 이 방도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. 침대가 크게 두 개 있어서 4명까지도 넉넉하게 여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저기는 창고고요. 이렇게 화장실, 부엌이랑 현관 거실이 있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요 짐을 풀고 촬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하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노란색. 생각보다 엄청 크네? 이렇게 커요. 이것도 맛있어요. 자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여러분. 오늘 준 이트 하러 갑니다. 저번에 지그재그 하울 찍으려고 지그재그 제품들로 쇼핑을 했다고 했잖아요. 또 지금 직책 할인을 하고 있어서 할인 기간에 하울을 꼭 올리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막 환불하고 다시 구매하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이제 각 잡고 딱 찍으면 기간 내에 못 올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. 그래서 가볍게라도 미리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.
먼저 제가 최근에 발견한 쇼핑몰이 있는데 원더원더라고 여기가 신상이 자주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너무 과하지 않은 힙한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가격대도 꽤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쇼핑몰입니다. 그래서 먼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을 구매했는데요. 이 컬러도 예쁘고 이런 좀 슬림한데 너무 딱 달라붙지 않은 이런 부틀랑말랑하는 여리여리한 핏이 너무 예쁩니다. 제가 최근에 살이 많이 쪘어요. 거의 한 2, 3kg가 쪄가지고 그런데도 굉장히 뭔가 날씬해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이런 펀칭이 들어가 있어요. 꽃무늬 같은? 이것도 좀 여리여리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데 좀 이런 소재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같은 쇼핑몰에서 구매한 후드 티셔츠예요. 이런? 요즘 이렇게 핏되면서 얇은 진짜 그냥 티셔츠 소재의 후드 티셔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. 카고 팬츠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사봤는데 일단 후드여서 캐주얼한데 슬림한 핏이고 또 이런 랩 디자인이 여리여리하게 청순한 느낌을 주더라고요. 르세라핌의 카즈하님이 입을 것 같은 느낌. 그리고 제가 지금 이너로 입고 있는 이 토끼 티셔츠는 네이비 베이비에서 구매를 했어요. 요 토끼가 뭔가 봄이랑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딱 깔끔하게 블랙으로만 프린팅이 들어가서 이너로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더워지면 단품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소재가 되게 짱짱하거든요? 일반 면이 아니라 살짝 골지 느낌? 그리고 넥라인도 뭔가 늘어날 것 같지 않은 되게 도톰하고 짱짱한 편이라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핏은 꽤 슬림한 편인데 막 쫙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소매가 짧으면서 이렇게 이침 있는 딱 군살 가려주기 좋은 티셔츠입니다. 그 대신 살짝 아쉬웠던 거는 이게 제 어깨보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어가지고 뭔가 어깨가 좀 더 답답해 보이는 느낌? 그리고 메이비 베이비에서 티셔츠를 두 개 샀어요. 이거는 자체 제작 상품인데 이것도 핏이랑 무드가 예뻐서 추천드립니다. 소매나 전체적인 핏이 좀 루즈하면서 끝이 이렇게 살짝 퍼지는 되게 여리여리한 핏이에요. 그리고 얘도 가까이 보면 이런 펀칭이 들어가서 빈티지한 무드가 있는 또 은근 이런 캐주얼한 아우터 안에 입어도 예뻐가지고 추천드려요. 마음에 들어서 흰색도 살까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이 아우터는 제가 인스타에 잠깐 올렸었는데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블랙업에서 구매를 했고 간절게 이런 나일론 소재 점퍼 툭툭 걸쳐주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근데 보통 좀 어둡고 탁한 컬러들이 많은데 얘는 꽤 화사한 노란빛도 강하지 않고 딱 이쁜 아이보리 컬러라 아주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넥라인은 이렇게 살짝 차이나 넥처럼 올라와 있고요. 이쪽에 지퍼 여닫음에 또 위아래로는 단추로 이렇게 여밀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입기 좋았어요. 그리고 블랙업 메이드 제품으로 이런 오프숄더 원피스랑 요거 똑같은 소재의 비니가 있어요. 일단 요거는 원피스라고 하긴 한데 저한테는 그냥 스웨터였어요. 꽤 짧고 살집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게 땡글려 올라가가지고 원피스로 입기에는 어렵더라고요. 아무튼 저는 원피스로 입기보다는 아래에 그냥 통 넓은 청바지나 부츠컷, 맥시한 롱스커트랑 같이 코디하려고요. 그리고 비니는 같이 구매했는데 제가 사실 지금 이사 준비하느라 짐을 조금씩 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짐 싸다가 거기 딸려 들어갔는지 지금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그 비니 핏 자체도 이뻐서 요 스웨터 살 생각 있는 분들은 같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번 브이로그에서 피팅해봤었던 반팔 니트랑 스커트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아니 제가 예전에 지그재그에서 A세컨즈 제품을 봤던 기억이 얼핏 나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있더라고요. 쿠폰도 먹일 수 있고 지금 직책 세일이라서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A세컨즈 제품 마음에 드는 것 이렇게 눈여겨봐놨다가 지그재그에서 사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번에 입었던 니트랑 스커트 구매했고요. 둘 다 스몰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구매했더라? 라이크 잇? 아무튼 종종 구매하는 쇼핑몰인데 거기가 좀 심플하면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거든요. 또 배송도 빨리 와서 뭔가 급할 때 들어가 보는 쇼핑몰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저번 겟레디밈이랑 또 이번 브이로그에서도 살짝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망사?
시스루 랩스커트예요. 요즘 뭐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트임 없이 다 막혀있어요. 진짜 스커트처럼 요 정도만 오픈이 돼서 슬림하게 허벅지 쪽에 착 붙어있는 핏입니다. 개인적으로 허벅지랑 골반 쪽에 살이 많아서 그쪽이 방방 뜨면 더 부해 보이거든요. 슬림하게 착 붙어서 오히려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요즘 잘 입고 있어서 추천드려요. 그럼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제품들 보여드렸습니다. 이번 브이로그 영상은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.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